이거 뭐야? 현재 SNS에서 난리 난 무개념 BMW 담배빵요 원본 영상 남성연대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네요. 이 뭐죠? 차 안에 어떤 여성분이 타 있는데 팔짱 끼고 있고 다른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딜러분들이 좀 난처하신 것 같은데요. 안 내리니까 경찰 부르자, 경찰 부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 핸드폰을 만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라이터로 천장을 지진 것 같아요. 그차 보면은 차 위에 천장 부분에도 이제 패브릭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면 이제 타면서 빵꾸가 납니다. 굉장히 보기 안 좋겠죠? 그리고 이건 좀 전시용 차량이긴 하지만 여기에다 분명히 이렇게 뭐 차에다 해를 가하면은 물어줘야죠. 배상해야죠. 경찰 불러. 오고 있어. 여기 지금 탔네. 탔어. 기어봉도 화장품으로 쳤어 지금. 기어봉을 지금 화장품으로 치는 소리가 퉁 하고 들렸어요. 그죠? 저런니? 경찰 불러. 오고 있어. 여기 지금 탔네. 예. 탔어. 기어봉도 화장품으로 쳤어 지금. 여친이 어디 있어? 여친? 자기 자녀 같은 거. 근데 좀 뭔가 그 강남 사실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미인 저분이 같은데요? 공무원 전하는 거 같던데. 미인인데? 옆모습이? 그리고 쌩얼에 저 정도면 되게 이쁜 약간 좀돈 많은 상. 약간 머리에 이렇게 그저 선글라스 같은 거 얹어 놓고 그러고 다닐 것 같은 차림새도 그러고. 야, 걔 누구지? 현서로 현서 오라고 해서 현서 여자니까 끌어내라고 그래요. 저거 딜러가 바람쐰다던데. 뭐라 하겠냐? 근거 없는 그런 그 루머 저 만들지 마세요. 다른 분들 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몰라요. 야, 이것도 찍어. 아니 근데 이상형 어이구. 본인의 이제 가방을 갖다가 이제 뭐 저기 자기 물건들 집어던진대요. 땅바닥 보니까 지금 저 핸드폰도 좀 있고요. 뭐 파우치가 아니라 그저 뭐 파운데이션이랑 쌈배랑 쌈배도 보니까 얇고 긴거 핏이네요. 현서 여자니까 현서 보고 그러내라고 해라고 하네. 과장님 고소해요. 딜러분 중에서 여자 딜러분 있으니까 와서 끌어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성분은 무슨 죄예요? 괜히 끌어내다가 그냥 손톱으로 할퀴거나 그러면은 여성분도 하고 싶지 않겠죠? 이런 경우 이제 경찰을 불러야겠죠? 끝까지 내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렸어요. 경찰분들 출동하셨는데 제가 이쁘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내리고 보니까 등에 큼지막한 그 문신이 하나 있고요. 예. 현서 남자 저 여자랑 관련된 딜러 말하는데. 혼자 조용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상을 찍고 계시네요. 맨발은 아니시고 지금 슬리퍼를 신고 계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BMW인데 혼자서 조근조근이 어이구 뭘또 던졌어요 지금? 경찰분도 계시는데 아니 가져가세요. 저는 뺑소니 당한 뺑소니 당한 사람이다.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 멈출게요. 저는 뺑소니를 당했는데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듯한 제스처. 약간 너스레를 떠셨는데 뭐 저기 안에서 뺑소니를 당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영상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저를 만졌는데 경찰 분께서는 이제 그 고지를 하는 거죠. 지금 재물손괴죄로 예, 좀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고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저는 뺑소니를 당하고 어처구니 없네. 저를 만졌거든요. 뭘 만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처방했습니다. 그런 겁니까? 저기 미술집에서 들고 오셔 갖고 지금 몇 분 한두 군데가 아니, 할 거 안 해요. 찍고 계시니까. 예? 그냥 다 했어요. 자, 이제 상시원으로 재물손괴 폭행으로 한번 체포합니다. 한 분을 구제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오늘 하시고 브랜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조용히 혼자서 변호사 선임합니다 하는데 저렇게 혼자서 변호사 선임합니다 하면 뭐 어떻게 뭐 예? 변호사가 뭐 캡틴 플래닛이에요? 뭐예요? 예? 부르면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잡으니까 이제 좀 세게 잡았나 봐요. 네. 한 분만 서초 삼동구 주소라고요. 찍고 오시면 될 거예요. 서초 삼동 주소요. 한 분만 오셔서 종이 한 장만 써주고 가시면 돼요. 누가 오실 거죠? 어느 분이? 제가 한 명 해가지고 서초 삼동 주소로 갈게요. 서초 삼동 주소 오세요. 우리는 저 백인들에서 강남 BMW 같은데요? 쩐다 템플 애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현병 있는 건가? 그 지금 다들 들으셨죠? 쩐다 템플레이들 뭐라는 거야?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느닷없이 그 BMW 강남에 있는 BMW 가가지고 저렇게 인스타 유명 인플루언서였대요. 오랜 기간 블로거로도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저런 세수대야로 인플루언서를 할 수가 있음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예, 저분이 지금 확실하게 뭐 꾸민 상태도 아닌 것 같고 화장도 이렇게 메이크업이 이렇게 진해 보이지가 않는데 꾸미면은 뭐 이렇게 뭐 못생긴 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눈이 낮은 건가요? 예. 근데 왜 와꾸가 지금 뭐 중요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저만 얘기했군요. 예. 눈 삐었노 코트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예. 모르겠어요. 저는 쌩얼이랑 화장한 거랑 이렇게 그 환골탈태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 정도면 되게 그냥 그래도 뭐 평타는 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미적 기준과 저희 미적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얼굴을 떠나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 굉장히 좀 예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뭐 좀 넘어갑시다. 예.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넘어가는 걸로 하고. 조연님 고화질짤. 어휴 뭐 많이 봤었죠. 예. 어휴 많이 봤었어요. 아 그거 지금 컨텐츠 중이라서 못할 것 같아요. 맥그리거님 예 컨텐츠 끝나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어. 날 죽여줘. 어이, 너무 네. 자, 뭐 인기 글은 사실 크게 뭐 볼 게 없네요. 보니까 항상 뭐 이렇게 예. 뭐 이 후방 글이나 많이 올라오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탈북 요청 개무시하는 한국 대사관? 잘 사세요. 그런가 아니라 내 국군 포로 장무하인데. 네? 장무하인데 국군 포로. 여보세요? 예. 네. 무슨 일이 나셨죠? 한국 대사관 아닌데. 맞는데요.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여사네 없습니다. 없죠. 북한 사람인데 내가. 아 없어요. 국군 포로인데. 야, 씨발 뭐 공무원이야? 이거 욕해도 되나요, 근데? 욕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네요. 말 좀 싸가졌겠네. 아, 요즘 택시기사분들 저 때리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공통된 폭행 이 사건이 뭘로 일어났냐면은 택시 안에서 마스크 안 꼈다고. 예. 택시 기사분들이 그거 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마스크 끼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자기한테 시비 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왜 유독 그 택시 기사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젊은 층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시비 건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화장실이 급해서 여기서 쌀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 나 지금 화장실 마려운데 안 되겠다. 차에 싸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간다고 이 아저씨가 하고 있잖아. 존나 빠르게. 빨리 좀 가라고 일부러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고. 그때 택시 기사를 건드는 여성. 건들지 마세요, 손님. 뭘 건드려요?
아,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트랜스젠더인가봐요. 손님 죄송한데 더 못 갈 것 같아요. 요금소에 세워드릴게요.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 갓길 정찰을 했는데 여성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택시사분한테 너 죽을래? 아니요, 안 죽을래요. 야, 나 칼 있다. 이러면서 성폭행했다고 갑자기 막, 예, 성추행 당했다고. 욕설이 심해지자 본능적으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도 안 해놓고 블랙박스도 없었으면 골치 아플 뻔했네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어? BJ라고? 가해자 정체는 아프리카 여자 BJ라고. 같이 탄 남성은 팬클럽 회장이라고. 아, 아프리카 BJ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 BJ였으면은 뭐 벌써 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요즘 하도 그냥 인터넷 방송인들을 BJ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 방송 문화를 좀 아는 분들은 뭐 스트리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저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다른 학구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팬더TV라든지 플렉스TV라든지 팝콘TV라든지 뭐 이런 TV들이 또 이제 그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BJ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이제 BJ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BJ가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 자켓이라고, 자키라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래요.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예. 아마 뭐 아프리카 BJ였으면 벌써 난리 났지 않았을까요? 2살짜리 여자아이 허기에 게사를 먹다가 끝내 부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참 어떻게 보면 진짜 2살이면 좀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 듬뿍 받고 자라야 될 그런 시기이고, 상당히 어릴 그런 나이, 말도 잘 못할 그런 나이일 텐데, 이제 걸음마 떼고 말하는 약간 이제 그런 말 어버버하게 하는 그냥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살 난 딸을 굶겼다고 합니다. 예. 친모와 계부. 예. 이제 친모가 애를 낳고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네, 둘에게 책임이 있다. 친모는 21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쨌는지 남자가 도망갔는지 그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낳았으면은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애를 좀 입양을 보내든가 그런 좀 조치가 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두 살짜리 애를 굶기면서까지 개 사료를 먹게 만들고, 애가 두 살짜리 애가 얼마나 그 좀 솔직히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강아지가 먹는 그 사료가 있으니까, 저거 배가 고프니까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기어가가지고 그거 먹었나 봐요. 죽었대요. 울산 남구 원룸에서 두 살짜리 여자아이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3월 두 살짜리 여자아이가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건. 몸무게는 7kg 정도로 평균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제 계부 B씨
2살짜리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게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어지러질하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좀 인지능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보통의 28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야 완전 둘 다 짐승이지. 형벌이 근데 굉장히 저 세게 때렸어요. 그래도 예. 무기징역을. 우리나라는 그 사형이 떨어져도 그게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예. 그 인권 보호 차원 이런 걸로 해서 그래 평생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 끝까지 그 뭐 형기를 다 마칠 때까지 매기고 재워주고 해야 되죠. 예. 짐승도 지 새끼는 챙기지 지읍 같은 년들.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잔인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그니까 이게 진짜 그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그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는다는 게 나는 여러분 솔직히 이거 내가 뭐 좀 이 일을 가지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 어린 부부들이 이 애 낳고 살고 이런 거 그 좀 방송 쪽에서 그거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는 거, 그거 진짜 애한테도 부모한테도 못할 짓이거든요. 예, 맞아요. 넷플릭스 그거, 고딩, 어? 고딩 엄마 아빠 그거. 생각하라고 지는 달아줬더니 지 생각만 하는 것들 애유. 방송계 쪽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좀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그 식배 그 저 애 낳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저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송으로 이제 다루면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넘어가죠. 에이. 공연음란, 음란죄 신고 레전드 사건.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남성은 이렇게 서가지고 그 뭐 크로스백을 하나 메고 뭐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나 봐요. 손이 땀이 나갖고 옷에 좀 닦았나 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여성은 이 남자가 좀 불쾌했나 보죠. 그래서 남성이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정도 가량 만졌다라고 해서 영상으로 찍었다 그래요. 3초간 몰래 이 남자분을 찍었는데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글을 게시했고 그날 너무 힘들어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행동이 불쾌했다.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 그리고 3초 촬영본에 남성의, 그러니까 여성의 그냥 그 막연한 주장인 거죠. 남자가 이제 게임하다가 그 이제 위 티셔츠에다가 그 땀을 닦아도 그 중요 부위에다가 닦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옷에다 이렇게 닦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고소하게 된 이유가 내가 그냥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누구 한 명 좆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이 남성분을 고소했다 그래요. 예. 이게 증거도 없고요. 휴대전화에 게임하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성도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수사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다 족가고 여성의 이런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 그 토대로 예 그 증언의 토대로 그 주장을 토대로 남성을 그냥 몰아갔다고요. 증거 확인도 안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이게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쵸 트라우마 남죠. 나는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난 그저 그냥 지하철에 타가지고 게임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떤 미친 여자 앞에 있었다는 그 죄 하나로 죄가 있다면은 어? 하루 일진이 안 좋았던 저 여자 앞에 앞에 서 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 직접 이런 일을 인터넷상에서만 보던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보니까 기가 막혔다고 다른 분들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다고 예. 증거 불충분으로 뭐 끝나긴 했는데 그 지하철 수사대에서 이 남자를 몰아갔던 그 과정이 자기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다 라는 거죠. 이래서 무고죄가 강해져야 돼요. 이래서 무고죄가 진짜 그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고죄가 저 기존에도 있지만 이걸 무고죄로 성립시키는 게 진짜 힘든 게 무고죄가 기존의 무고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정말 아무 혐의가 없어야 하고 근데 이 여자가 오해 살 만한 어떤 그런 너의 위치 옷 매무새에 다듬는 등 어? 말도 안 되는 걸 이유를 잡아갖고 무고죄를 성립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무고죄가 예. 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무고죄 성립시키는 게 존나 힘들대요. 그래서 무고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서 해외 언론에까지 퍼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뭔데 이게 여자 트레이너한테 커피 받고 신났었던 개붕이 개드립.com 개드립.net 옛날에 여기 많이 썼었죠. 여자 트레이너한테 커피 받았다고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몇 번 눈 마주쳤었다고 어느 날 무료 PT 해준다고 평소라면 매몰차기 거절했겠지만 뭔가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흔쾌히 수락하고 PT를 받고 며칠 뒤 수줍게 커피 주고 가더라. 나에게도 볕들 날이 친밀도가 약간 쌓여서 얘기하다 보니 같은 고향이라고 여기는 부산이고 고향은 강원도라고 어차피 못 만들고 씨바커 PT 50회 등록함 간간이 카톡 몇 번 하다가 이제 대꾸도 없음 하루에 이 두세 번 로봇처럼 답변해주고 PT 48회 남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건 몸이나 존나게 만들어야겠다 끝 니는 헬스장에서 연애할 꿈도 꾸지 마라 다 고객 영업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카톡을 기다리는 한심한 내 모습이 존나 처량하더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허황된 꿈을 꾼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남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의심해야 돼. 냉정하게. 혼자서 이제 좀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에휴. 가오 잡으려고 10회 추천하는데 그냥 50회 현찰로 박아버렸는데 씨바크 존나 열받네. PT라도 남은 게 어디냐? 남은 거냐? 내 돈인데 생각할수록 열받네. 틈틈이 돈 아까워서 식단 사진 매일 계속 보냄. 이미 난 여태의 노예가 돼버림. 요즘엔 저렇게 영업하는구나.
아 근데 이거 갖다가 시발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이거 갖다가 시발년이라고 할 수는 있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여혐이지 그거는. 아니 헬스 트레이너로서 당연히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영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음료수도 하나 건네주고 말도 좀 붙이고 운동하는 거 좀 도와주고 무료로 한번 이렇게 좀 운동하는 거 자세도 좀 잡아주고 그래야 고객 유치도 잘 되고, 예? 헬스장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인데, 예, 본인 스스로 오해하고 가오잡으려고 10회짜리 50회로 등록해갖고 그것도 현찰박치기 해놓고 나중에 답장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무룩해지셨는데, 예. 인스타 팔로워도 3일째 안 받아주고 인스타 릴스는 계속 쳐올린다. 존나 빡친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아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이걸로 있잖아요, 이걸로 이 남자가 그 여자 그 저 트레이너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좀 환불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좀 굉장히 저는 좀 저한테 관심 있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계속 트레이닝 해주시면서 사적으로도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호구지 당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도 안 받아주시고, 예, 저 좀 그쪽 보기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트레이너 분을 좀 바꿔주시든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헬스장 내에서 다른 트레이너들한테 소문나고 그럴 텐데, 예. 아. 아. 여러분들, 그, 절대로. 예,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그 좀 뭔가 좀 항상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남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 선뜻 다가와줘서 그날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영업이다라는 어떤 판단력을 기르는 게 쉽지 않죠. 아무래도 찐따들은, 예. 돈 아깝다. 여러분들 같으면 환불 요청합니까? 저는 환불 요청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관장님한테 갖다 얘기해가지고, 어, 좀 수수료 좀 떼이더라도 저는 환불 요청하고 그냥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하고 치킨이나 처먹으면서, 예, 약간 제 심신을 달래고, 예, 그럼 그렇지 나에게 뭐 이런 볕들날 줬까 이럴 것 같아. 어, 그리고요 이제 몸 좋은 분들은 몸 좋은 분들을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 만드시고 이제 근육질 여성분들은, 몸매 정말 이쁘신 분들은 그만큼 또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운동하는 사람들 특징이 운동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예, 운동 막 권유하고 막 강요하고 그러잖아. 만나는 사람한테도. 에이, 호랑이야? 호랑이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에버랜드 같은 데 가고 사파리 그거 뭐 버스 타고 그냥 그 호랑이들 지나가고 그냥 그런 불알 딸랑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이나 보셨지, 실제로 호랑이를 눈앞에서 마주하면 여러분들 오줌 지립니다. 동물원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눈앞에서 실제로 봤을 때,
예. 이런 느낌이죠. 와, 씨발. 존나 무섭다. 와. 우리 집 초보기가 이긴. 직과 다녀 간지 지린다. 그 당시 조상님들은 도대체 어떤 살을 사셨던 겁니까? 존나 귀엽다. 맨손으로 맞짱 가능하다. 저 한 번에 다가오는 게 무서운데. 존나 무섭다. 중가 노기 팀 컷이야. 진짜 역겹다. 백초크 시계 걸면 이긴다고요? 예? 네? 넘어가시죠? 예. 그 광안리면 이제 부산이죠. 예, 부산에 있는 돈가스집이 이제 그 점심 웨이팅 시간이라고 합니다. 197팀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은 정말 맛있는 집인가 봐요. 예, 197팀이면은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엄청 맛있는 곳인가 봐요. 이 정도면은. 톤쇼우. 톤쇼우라는 돈가스집인데 얼마나 맛있길래 톤쇼우. 대박. 아니 네이버 이 방문자 수 방문자 리뷰가 2780개인데 4.55점이면은 여기 존나 맛있는 집이네요. 예. 여기 진짜 뒤지게 맛있는 집인가 봐요. 4.55면은 이거 리뷰 테러 이런 거 감안해서라도 엄청 그 높은 거거든요. 이 집은 찐 맛집인가 봐요. 여기서 돈가스 먹으면 좀 뭔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나 봐요. 소문난 핫플레이스라서 오히려 기대를 살짝 내려놨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기름기도 없고 살코기 부분도 진짜 부드럽다고. 아니요 아니요, 지금 채팅창에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돈가스 다 똑같이, 저도 예전에 그딴 소리 했는데 좀 맛있는 데서 소금에 찍어 먹는 돈가스 같은 거 먹어보니까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다르긴 달라요. 예, 돈가스가 뭐 씨바 돈가스지 뭐. 그래서 뭐 어떤 돈가스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그 경양식 아니면 이제 뭐 일본 돈가스 조금 뭐 먹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집은 눈깔 뒤집어집니다. 예. 레전드라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돈가스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데라고. 유튜브 픽이면은, 유튜버 픽이면은 진짜 정말 맛있는 집인가 봐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톤쇼우 강한점. 197팀이면은 기다릴만 합니다. 2시간 정도면은 될 거예요, 아마. 2시간도 안 걸릴걸요, 아마. 예.
줄 서서 이거 기다려요. 뭐 여자친구랑 같이 뭐 얘기하면서 노가리 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맛도 있고 그런 거니까 기다릴 수가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예. 197팀이 어떻게 2시간이냐 이게 뭐 가게 사이 가게 그 얼마나 크고 큰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한 4시간 걸린다고요? 4시간은 좀 선 넘지. 저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금방금방 빠지는 수준이라면은 한번 가서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예, 지존 맛집인가봐요. 네이버 리뷰가 2000개가 넘는데 4.5점이면은 저기 대박집이에요. 광안리에 있다고 하니까 드셔보시고